반갑습니다. 761번 왕별, 왕별, 여러분 가슴속의 왕별. 문제 푸는 요령을 암기해야 돼, 꼴을. 오케이? 물론 이해를 시키겠지만 이 푸는 유형을 좀 암기해서 노트에 세네 번씩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내신에 이거 대단원 마무리에 심심치 않게 잘 나와. 오케이? 예. 지금 보기 2차 방정식이신데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에 두 근이, 2차 방에 두 근이 나오겠죠? 두 근이 모두 뭐야? 정수. 정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이게 포인트야.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모든 상수 숫자, 모든 상수 a 값의 합.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정수라는 게 포인트야. 이 유형을 암기, 암기. 두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뭐가 빡 떠올라.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죠. 두 근이 주어지면 근과 계수의 관계, 즉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델타라고 하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델타, 이놈이 정수입니다. 정수. 두 근의 합이 그렇지, 부호반대 a-3이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델타, 두 근의 곱은 a-2지 우리 친구들. 됐나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두 근의 정체가 정수니까 문자 a를 사라지게 하자. 오케이? 문자를 줄일수록 줄일수록 우리는 느낌이 상큼상큼상큼하지. 그렇지? 빼주면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알파 베타 빼주면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보이는 우리 친구들? x 더하기 y 빼기 xy는 마이너스 1. 느낌 와요 우리 친구들? 이런 꼴 늘 연습했잖아. 그렇지? 이게 정수. 정수. 이 알파 베타가 정수해야 돼. 그럼 정수 조건에 무슨 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이 빡 떠올라야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 부정방정식이 빡 떠오르고 정수 조건이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 정수꼴로 고쳐야지. 그럼 뭐가 포인트야? 이 미지수 두 개의 곱이 포인트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이 곱이 포인트니까 양수인 게 편하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보자. 오케이? 대충 지금 마이너스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라는 식이 되지. 그렇지? 드디어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나눠보자. 알파 곱하기 베타, 한쪽은 알파 한쪽은 베타. 대충 그 친구들 됐어요? 예. 그러면 알파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 근데 상수가 뭐가 생겨? 어머나, 1이 생겨버리지. 이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서로 같아지는 거지. 됐어요? 식을 이쁘게 적으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은 2라는 식이 나와. 1차식 곱하기 1차식 정수권. 됐니? 그러면 이놈이 1 곱하기 2거나, 그렇죠 친구들? 2 곱하기 1이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 네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지. 근데 서로 같겠다, 이 둘은. 그렇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같은 꼴이니까. 오케이? 1이면 이때 알파는 몇이야? 2가 되고, 베타는 몇이 되니? 2가 되면 3이지. 이건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알파가 3이고, 베타가 2가 되겠지. 대뉴 친구들,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알파는요 마이너스 2가 나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서로 반대인 경우죠. 같은 꼴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0이 되지. 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거 할까 우리 친구들? 이거 할까 우리 친구들? 두 근의 합이 a 빼기 3이잖아. 그렇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5지. 이 두 경우는 같으니까 5는 a 빼기 3이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바로 a는 얼마니? 8이지. a가 8 나오고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건 두 근의 합이 서로 같지. 마이너스 2죠. 두 근의 합이 a 빼기 3이니까 우리 친구들 a는 얼마 나오니? 그렇지, 2가 나오죠. a는 2가 나오겠어요 이 경우에. 그래서 모든 상수 a값이 합이니까 8 더하기 2니까 얼마니? 10이 나오겠다. 네, 답은 10이 되겠어. 대뉴미 친구들, 이 문제요 두 근이 모두 정수의 조건. 오케이?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다음에 문자를 하나 줄여라. 가감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x 더하기 y 빼기 xy는 마이너스 1. 정수 조건이잖아. xy 해. 여기는 알파와 베타를 말하는 거지. 됐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아는 느낌대로 빡빡빡 나가면 돼. 두 근이 모두 정수의 조건, 부정방정식, 이거 문제 유형을 암기, 메모리스 하세요. 오케이?